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G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초근의 언어 모델 AI, 여러분 생성형 AI 모델이 엑사원입니다. 엑사원. 그걸 어제 여러분들 LG AI 연구원 상부가 발표하는 것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생성형 AI 발전에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율 AI 에이전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의사결정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AI가. 그래서 어제 말씀 요지가 LG AI 연구원은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 20을 발표했고 엑사원은 전문가용 플랫폼, 과학적 사실 탐구 플랫폼, 그리고 언어 이미지 추출 플랫폼 최종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궁금해가지고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LG AI 연구원 2021년도에 만들어졌네요. 202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Advanced ML XR1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 특별히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전문가들의 좋은 인터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엑사원이라는 것이 이게 뭐 이게 엑사원이 엑사원이겠죠. 엑사원인데 이게 보니까 여기에 이게 이제 뭔가 하니까 엑사원 랩에서는 언어 모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초거대 언어 모델 기술을 연구합니다. 생성 LG그룹에 특화된 생성형 AI 모델을 연구하는 그런 그런 연구원으로 2021년에 이제 출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랩의 팀장이 되신 분이 젊은 분입니다. 이진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3월 1일이니까 최근인 겁니다. 최근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전문가가 이끄는 엑사원 랩. 그래서 인터뷰를 아주 길게 잘했네요. 그중에서 핵심만 한번 쫙 뽑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젊은 분들이죠. 예, 젊죠? 예,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을 정도로 젊은 분들이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보시면은 AI 분야 중에 어느 분야가 가진 특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지식은 언어 형태로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AI가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세상의 수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습득한 지식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짧지만 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이 영어 표현으로 get to the point, 핵심을 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I가 뭐냐 이야기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 정보를 여러분들 다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AI를 움직이는 사람이 선택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인터뷰가 멋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 이진석 리더가 연구원과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명쾌하게 이름 정의를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최근 언어 AI 모델의 상용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뭐죠? 예, 앞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학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KB증권에서 스톡 AI를 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용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좀 연구개발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대화나 검색 같은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언어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접점을 늘리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고객들에게 직접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전형적인 사례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KB증권이 3월 30일에 출시한 스톡 AI라는 겁니다. 물으면은 투자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게 이름 이미 상용화된 거죠. 상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팀장, 이 이진식 팀장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G의 여러분들 고유한 언어 모델인 엑사원 랩은 LG그룹 계열사의 어려운 과제와 파트너사의 과제에 활용하기 위한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그룹의 계열사와 LG그룹의 여러분들 파트너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본인들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계속해 개발, 수정, 보완, 발전시키고 있다 이야기인 거죠. 초거대 언어 모델을 실제 필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되는 과제가 두 가지인데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확도, 예, 그 AI가 제공하는 그런 해법이 좀 정확도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 AI 시스템을 운용하는 그런 모델이 비용이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경량화 효율화된다. 그래서 벌써 나오네요. LG전자와 LG생활건강과 협업해가지고 고객 상담을 돕는 AI 서비스를 이미 개발해서 제공했고 고객의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서 상담 내용을 분석해서 상담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는 상담 내용을 요약해서 추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기능.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축적되게 되면 제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되겠죠. LG U+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남긴 의견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LG의 초거대 AI 모델 X1은 Expert AI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전문가 AI의 약어가 X1이네요.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 AI에게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켜서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사원은 언어 정보뿐만, 언어 데이터뿐만 아니고 이미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기술을 갖고 있고 초거대 AI는 모델의 크기를 늘리거나 데이터를 추가함에 따라 이전에 보여주지 않던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면 학습을 하니까 모델과 데이터의 크기를 늘려나가는 연구가 계속해서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엑사원 랩은 미래는 언어 모델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을 담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람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AI가 수행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초 버전이
이번에 KB 정권에서 나오는 그런 스탁 AI겠죠. 그게 이제 더 많은 데이터가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유능해지겠죠. 예. 이렇게 나오네요. 흥미진진한 세계입니다. 기술의 하드웨어나 AI 반도체를 보다가 이미 서비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얼마나 참 우리가 역동적이고 멋진 세상을 사는 겁니까? 나라를 점점 더 외연을 확장하고 더 개방적이고 더 포용적이고 더 유연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정말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죠. 벌써 이 LG그룹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예. 참 멋진 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보고서 같은 걸 좀 더 보니까 생성형 AI 시대, 거대 언어 모델, 예.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뜻이 모아입니다. 예. 생성형 AI 기술에 기반한 챗GPT의 등장 이후에 오픈 AI가 만든 제품이죠. 생성형 AI 기술은 경제 사회를 포함하여 전 산업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사용자 요구에 따라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산해내고 의도와 지시에 맞게 변형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로서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전문가 수준의 창작 활동에 활용이 가능하고 인공 일반 지능 달성 가능성을 한창 더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AI가 제공해 주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뭘 만들어내려면 인풋이 있어야 결과물은 아웃풋인데 그런 AI 모델이 여러분들 우리한테 아웃풋을 제공하게 되면 인풋이 있어야 돼요. 인풋이 데이터라는 거죠. 양질의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 입력이 되면 훨씬 더 AI가 훈련을 잘 받아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죠. 거기에 들어간 인풋이 바로 매개변수, 파라메트라고 여러분들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AI를 통해서 변형이 돼가지고 아웃풋이 만드는데 그 아웃풋을 여러분들 일종의 파라메트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그리고 아웃풋이 자연 언어니까 컴퓨터는 자연 언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0, 1로 여러분들 디지털 언어로 변환시켰을 때 그것을 이렇게 뭐 토큰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예를 들어 예, 이게 최근 몇 년간 언어 모델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감에 따라 거대 언어 모델의 학습에 더욱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5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갖는 모델이 GPT-3 학습하기에 3000개의 토큰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공개된 70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간 라마2 모델 학습에는 2조 개의 토큰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AI 모델의 인풋이 되게 되면 AI 모델을 통해서 변형된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올 때 그거를 파라메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파라메타가 자연 언어니까 언어를 디지털 언어로 바꾼 것이 토큰이라고 한 거죠. 어쨌든 두 개가 다 일종의 AI의 인풋, 투입물에 해당하는 거죠. 투입물에. 그런데 그 투입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정확한 답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생성형 AI 대표적인 기술인 거대 언어 모델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진화되어 왔고 거대 언어 모델은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 학습 과정을 통해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 이후에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데이터를 좀 입력해가지고 사람처럼 좀 AI를 먹게 좀 더 유능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데이터가 계속 제공되면 점점 더 유능해지겠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이 보시게 되면은 근데 하나 이해하고 하죠. 여기서 파라미터는 인공지능에서 파라미터란 AI 모델을 내부 변수로서 이 변수의 값은 훈련 과정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원하는 결과값으로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AI 훈련 과정을 통해서 산출하는 것을 파라미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컴퓨터는 자연으로 된 텍스트 뭉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컴퓨터가 자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토큰으로 쪼개어 벡터를 만들어주면은 단어들 숫자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단위가 파라메터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언어의 단위가 이제 뭐 토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뭐 어떻든 엄청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